안녕하세요. 그동안 저한테 광고를 주셨던 광고주 여러분들, 그리고 미우드 영상을 봐주셨던 분들, 오늘도 노광고 영상으로 찾아왔고요. 진심을 담아 추천하고 싶은 것들 좀 정말 솔직한 마음을 담아 꽉꽉 눌러서 추천을 하려고 하니까 오늘도 좀 이쁘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머리 맞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미포입니다. 안녕, 미우드 제이미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노광고 영상으로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탄력템들, 홈 디바이스 기기 몇 가지 좀 추천하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요. 사실 그동안 좋았던 템들 너무나도 많았지만 어떻게 다 추천하겠어. 오늘은 정말 구라 없이 발라보면서 감탄했던 제품들, 그리고 작년부터 정말 내 화장대에 놓고 써왔던 제품들, 최근에 발견한 몇 가지 꿀템들, 제가 제품 리스트들 쫙 뽑아놓고 지네끼리 월드컵 경쟁시키고 제가 1인 심판하면서 리스트 다 뽑아왔습니다. 쏟아지는 이 K-뷰티 스킨케어템의 메인 키워드인 그 안티에이징, 슬로우 에이징 아이템들 다 뽑아왔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알짜배기템 다 모아놨어. 민낯 제이미 나와주세요. 먼저 모공 탄력 패드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둘 다 화장 전에 피부 컨디션 쫙 끌어올리는 용도로 사용해주거나 집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얼굴에 퀵으로 막 5분 정도 팩해주기 좋은 아이템들입니다. 얘는 바이오힐보의 프로바이오덤 타이트닝 T3 콜라겐 패드예요. 이 패드 같은 경우에는 라하 성분이랑 콜라겐이랑 마이크로바이옴, 18종의 펩타이드, 뭐 이런 모공이랑 피부 탄력에 좋은 성분이 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피부에 잠깐 올려주고 마는 그런 패드라서 이렇게 비싼 성분들이 피부 체감상 완벽하게 그렇게 막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이 좋냐면, 일단 이렇게 패드 자체가 살짝 이렇게 크기가 있는 편인데요, 피부 군데군데 올릴 수 있게 이분할이 돼요. 밀착력 너무 좋아서 얼굴에 올리니까 거의 투명하게 안 보이는 거 보이시죠? 헤드뱅잉에도 잘 안 떨어져. 이렇게 팩토처럼 사용하고 나면 피부 컨디션 그지였을 때도 좀 순간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쫀쫀하게 차올라 있어요. 이거 올영 세일도 되게 많이 하는 아이템이라서 쟁여서 쓰기 되게 괜찮은 그런 패드거든요. 그리고 요거 필킨 스포어 솔루션 클리어 패드. 아까 보여드린 바이오힐보다는 조금 더 모공 속 노폐물 케어에 조금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패드거든요. 그리고 녹차수가 들어가 있어서 피부 진정 효과도 주는 그런 패드입니다. 조금 더 크고 살짝 더 두께감이 있어요, 바이오힐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비존이나 이마 쪽에 이렇게 올려놨다가 마지막에 물토너 같은 거 올려서 닥터로 쓰기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패드입니다. 그리고 탄력이라면 빠질 수 없는 최대 관심사, 콜라겐! 먼저 메디앤서 비타콜라겐 로직 앰플. 속부터 차오르는 탄력을 원한다면 이 앰플 쓰세요. 이거 홀리언니 마켓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이 앰플에 모공보다 작은 500DA의 콜라겐을 넣었고 엘라스틴 그리고 히알루로산, 이 조합의 앰플이라 이 속부터 탄탄한 광채 탄력을 넣어주는 앰플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빵빵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황산화에도 좋습니다. 자, 1번 거칠고 피부가 푸석할 때 쓰세요. 그리고 2번 피부 탄력 떨어진다고 느끼면 쓰세요. 그리고 3번 피부톤 칙칙하다고 느끼면 쓰세요. 아무튼 개존좋 앰플입니다. 제형은 보시면 차라락 이렇게 흐르는 게 진짜 가벼운데요, 이렇게 발랐을 때는 피부가 되게 쫀쫀해지는, 흡수도 되게 빨라요. 이 수분 앰플이라는 게 마무리감이 또 답답하면 지성분들이나 트러블성 피부분들은 피부가 열이 오르거나 또 텁텁해지거든?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고기능성 앰플이라서 제가 좀 추천합니다. 이거 디바이스랑 쓰기에도 굉장히 좋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니스프리의 콜라겐 그린티 세라마이드 탄력 장벽 크림. 저분자 콜라겐이랑 고농축 세라마이드가 함께 이렇게 들어가 있는 크림이에요. 그래서 피부 장벽 케어랑 탄력 케어가 함께 동시에 가능한 크림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가격대도 그렇고 성분도 그렇고 20대 초반 미우들한테도 굉장히 추천하는 크림이거든요. 인체 적용 실험 결과 에서 속탄력이 18% 정도 개선되었다고 나오는 크림이거든요. 이 크림 제형을 보여드리자면 굉장히 쫀쫀합니다. 흡수력이 또 엄청 빨라. 그리고 마무리감이 또 번들거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 크림 소개해드릴 때는 이 화잘목 크림으로 소개했었어요. 물론 이 크림 처발처발하면 화장은 밀리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 크림 보습 지속력도 되게 높습니다. 실제로 보습력이 72시간이나 되는 크림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리니 이니스프리한테. 혹시 트러블성 피부세요? 전데요. 다 모여. 더랩 바이블랑드 엑스퍼트루 텐션 세럼. 제가 트러블성 피부였을 때 정말 좋아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모공 막힘이 거의 없는 논코메도제닉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그 초저분자 콜라겐의 3분의 1 크기인 콜라겐의 근원 성분이랑 초저분자 히알루론산의 2분의 1 크기인 히알루론산이랑 그 근원 성분을 이렇게 배합해서 만든 제품이야. 얼굴에 올리면 수분 폭탄 앰플을 사용한 것 마냥 진짜 너무너무 촉촉하거든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냥 촉촉한 게 아니라 속광이 싹 올라오는 게 수분감은 또 묵직한데 또 쫀쫀하고 또 가벼워. 이게 무슨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같은 말이긴 한데요. 진짜 아무튼 써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안티에이징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뭐야? 레티놀이지. 프리메라의 유스 레디언스 비타티놀 세럼. 일단 노화를 막으려면 여러분 항산화가 또 중요하잖아요. 비타민 바르고 레티놀 바르고 낮에 밤에 번갈아서 대체 언제 해? 근데 이 세럼은 두 성분이 합쳐졌다? 소리 벗고 빤스 질러. 그 세럼이나 앰플 발라주시는 단계에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연노란빛을 띄고 있는 세럼이거든요? 근데 마무리감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가볍긴 한데 아주 살짝 찐득하게 남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메이크업 전에는 비추합니다. 대신 너무 좋은 건 비타민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막 따끔따끔 거리거나 자극감이 막 강한 건 전혀 없어요. 이게 항산화 케어도 너무 가능하고 레티놀 성분으로 인해서 피부 탄력, 모공 개선, 피부 윤기 개선까지 가능하니까 쓰면 피부 컨디션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걸 제가 느낀다니까요. 근데 세일할 때 사. 용량에 비해 가격이 조금 있어요. 마켓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리고 다음은 가격은 너무 싸가지 없으신데요. 효과 효능은 너무 천사시라 약간 지킬앤하이드 같으신 그런 약간 다이어트 할 때 그런 약간 다이제 쿠키 같으신 그런 끊을 수 없는 악마의 아이템 같은 라주니르의 인텐시브 리프트 앱솔루트 펌밍 매트릭스 크림입니다. 이건 프랑스 글로벌 원료사 세더마의 세계 특허 펩타이드인 매트릭시리 함유되어 있는 고급 크림입니다. 엄청난 크림이죠. 피부 탄력과 주름 완화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이 외에도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청청청 들어가 있어서 피부톤 개선에도 굉장히 좋은 크림이고요. 머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 기능이 갖춰진 크림입니다. 연분홍빛의 크림인데 되게 쫀쫀하고 부드러운 크림의 텍스처거든요. 이게 약간 텍스처에서도 가격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이 돈 냄새가 나. 좀 살짝 무겁게 올라가다가 막상 다 이렇게 바르고 흡수를 시키면요. 답답함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향이 나요. 향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 백화점 향수 코너 지나갈 때 은은하게 나는 그 특유의 향 있잖아요. 그런 향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이렇게 흡수시켰을 때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고 엄청 편안한 보습막이 싹 씌워지는데 이게 보습막이 되게 오래 가요. 피부 건조할 때도 너무 좋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보습력이 싹 유지가 되더라고요. 바르고 나면 이 은은한 광이 유지가 되고 탄탄해진 느낌이 싹 들거든요. 가격을 인정하게 되는 크림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에피누보의 리바이빙 컴포트 크림입니다. 일단 얘는 손상된 피부 장벽을 싹 개선해주고 즉각적으로 피부를 진정해주는 효과가 뛰어난 크림입니다. 뛰어난 펩타이드 성분이 막 들어간 탄력 크림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피부가 많이 손상되신 분들한테 추천하는 그런 기능성 크림입니다. 얘는 피부과에 공식으로 입점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분이 진짜 좋아요. 성분이 엄청난데 제가 성분을 다 외우지 못해서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엄청난 성분들로 피부 컨디션 쫙 끌어올리는 건 기본이고 피부 열 올랐을 때도 사용하기 좋아요. 되게 가볍게 발리면서 좀 샤르륵 흡수되는 그런 제형이에요. 근데 또 보습력은 일반 수딩크림과는 좀 다른 보습력을 갖고 있어요. 탱글탱글합니다. 되게 빠르게 흡수되는 그런 수분 크림이에요. 아무튼 존조 크림이에요. 또 탄력하면 EGF가 빠질 수 없어. 오늘 영상 찍을 이유가 없어. 바이에콤의 EGF 크림. 이거는 제가 몇 번이나 추천했던 것 같은데 그냥 또 할게요. 너무 좋으니까. EGF 성분 다 들어갔는데 가격대도 좀 착하시고 제형도 너무 괜찮으시고 아무쪼록 밸런스가 다 좋으신 크림이에요. EGF 성분 자체가 피부 고민 리셋케어의 최적이라고 불리는 성분이잖아요. 고농축 고보습 크림인데 물덩어리라고 불리는 정제수가 아니라 제주 100년초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습과 생기케어까지 동시에 가능한 그런 크림입니다. 천천히 좋아지는 걸 육안으로 맛볼 수 있는 그런 크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럼도 있는 거 아시죠? 이 세럼이랑 크림 공병으로 만들 정도로 나이트 케어할 때 정말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이것도 공병이 돼버렸네. 제형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것도 구질구질하게 이거 긁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림성이 진짜 뒤지게 좋거든요.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는 수분 크림이고 고보습 크림이긴 한데 다가오는 여름에도 쓰기 너무 좋아요. 나 오늘 피부 꿀피부 되겠다. 피부가 지금 오마카세 중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소중한 눈가를 위해서 요즘 쓰고 있는 제품 두 가지 추천을 하자면 요거는 S&P의 골드 콜라겐 퍼펙션 아이패치랑 그리고 요거는 구달 청귤 비타C 수분 아이패치입니다. 얘는 인스타 광고로 만나게 된 제품인데 엄마 화장대에 있을 것 같고요. 반짝반짝함을 가지고 있는 아이패치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순딩순딩한 성분이고 말 그대로 진짜 콜라겐 덩어리 콜라겐으로 짱짱하게 이루어진 아이패치인데요. 눈가 이렇게 칙칙하고 막
눈가가 뭔가 자글자글할 때 얘를 한 10분 정도에서 20분 정도 올려주잖아요. 그럼 딱 떼면 뭔가 눈빛이 진짜 탱글탱글해지는 느낌이 샥 드는 그런 아이패치예요. 그리고 에센스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재작년 말에 인스타 피드 광고로 만나고 나서 저희 엄마랑 저랑 진짜 몇 통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탱글탱글해. 부달청귤 비타C 수분 아이패치. 좀 더 눈가 환하게 만드는 그런 쪽에 포커싱이 맞춰진 아이패치인데 얘도 주름 개선 성분이 들어가 있기도 하니까 눈가 뭔가 건조하고 되게 칙칙해 보일 때 특히 술 먹은 다음날 뭔지 아시죠? 칙칙해 보이고 뭐 되게 피곤해 보이고 막 어디 못 나갈 것 같고 엄마 아빠가 너 무슨 일 있냐? 막 걱정하고 막 오늘따라 그런 날 쓰기 좋습니다. 아침에 딱 붙여놓고 정말로 머리 말리시거나 딱 여기 붙이고 아이메이크업 하고 이러기 좋습니다. 그리고 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 진짜 잘 써요. 바이오던스의 바이오 콜라겐 리얼 긴 마스크. 얘는 제가 진짜 몇 번이고 추천을 해서 우리 미우들이 진짜 얘는 제가 찐템인 걸 알 거예요. 저분자 콜라겐이랑 저분자 히알루론산 앰플 자체를 그대로 굳혀서 만든 겔 마스크예요. 겔 마스크를 여러 개를 써봤는데 좀 탄력 라인 중에선 얘가 최고인 것 같아. 탱글탱글한 갑오징어회 그거 좀 생각나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여름에 특히 피부 열받았을 때 이거 올려주고 자면 특히나 뒤지게 시원합니다. 다음날에 중요한 일정 있을 때요 나이트케어 다 해주고 얘를 딱 붙이고 자고 일어나잖아? 그럼 다음날 피부가 진짜 탱글탱글하게 뭔가 차올라 있고요. 피부 컨디션 쫙 올라가 있고 화장도 진짜 잘 먹더라고요. 이 마스크팩이 다 흡수가 되면은 그때는 얘가 투명해지거든요? 이 앰플의 성분들이 천천히 피부의 열과 만나서 다 유효 성분들이 그 피부에 다 흡수가 됐다는 거란 말이에요. 육안으로 제 눈에 진짜 확인이 된 거잖아요. 약간 신뢰감도 가고 이래서 참 이 마스크팩은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소 3시간 이상 부착을 하면 좋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5시간 이상 붙여놔야지 완전히 투명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그래서 시트 마스크팩보다는 얘를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제대로 마음에 드는 수면팩을 그동안 못 찾아가지고 이번에 찾았잖아요. 라네즈의 바운시 앤 펌 슬리핑 마스크입니다. 라네즈 새로 나온 수면 팩인데 와 이거 쓴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는 오늘 영상에서 꼭 소개하고 싶더라고요. 피부 플럼퍼야. 이거를 자기 전에 나이트 케어 루틴 마지막에 딱 도톰하게 올리고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피부가 탱탱하게 차올라 있더라고요. 콜라겐 마스크팩에서 느낄 수 없는 다른 의미로 탱탱하게 차올라 있어. 속에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알갱이들이 들어가 있는데 피부 지질과 유사한 캡슐 성분이래요. 이걸 바르는 순간 이제 피부 보습을 샥 올려주면서 밤사이 피부의 촉촉함과 윤기를 샥 지켜주는 거지. 어느 날 귀찮아서 그냥 술 먹고 화장 지우고 이제 스킨케어 하기 너무 귀찮으니까 얘만 도톰하게 올리고 자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날 피부가 너무 윤기가 도는 거야. 너무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나름 스킨케어에 되게 깐깐한 편인데 이거 진짜 한번 쓰자마자 너무 존조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면팩들 중에 되게 끈적거리고 막 기름지고 텁텁하게 하고 이런 제품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것도 없어. 막 눈에 들어가서 막 자는 동안 눈 따갑고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도 않아. 그래서 너무 좋아. 피부에 탄력템 찾고 있다 그리고 환절기나 거칠어진 피부가 너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진짜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스킨케어템은 좀 여기서 그만할게요. 관리템들 보여드려야지. 윤곽 후에 자꾸 축축 처지는 요 이중턱들 여기 피부 흘러내리 요거를 위한 관리템들인데 요거는 약손명가에서 나온 리프팅 밴드고 요거는 슈링크 RX 리프팅 밴드 펩타이드예요. 이중턱에 사용하는 리프팅 밴드들 많이 나오는데 요게 그냥 쫀쫀하니 괜찮더라고요. 금방 축축 내려앉지도 않고 쿨링감도 살짝 있고 요걸 쫙 먼저 이렇게 붙여놓고요. 붙일 때마다 놀랍지만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요 약손명가 리프팅 밴드를 보여드리자면 요 리프팅 밴드는 그냥 리프팅 밴드가 아니에요. 요 안에 이렇게 골기들이 있어요. 요 골기들이 다 밑에 림프 포인트들, 지압 포인트들을 다 딱 건드려줄 수 있는 그런 골기들이거든요. 귀 뒤 림프절까지 샥 눌러주는 그런 지압 밴드입니다. 그래서 붓기 있을 때도 사용하기 너무 좋은 지압 밴드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약손명가 리프팅 밴드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리뉴얼 전이고 이번에 리뉴얼 되었거든요. 이걸 이렇게 턱 라인에 이렇게 맞춰주고 딱 이 골기들이 저의 얼굴을 지압해줄 수 있게 해서 얼굴에 쫙 감겨줍니다. 요렇게 해서 한 15분, 20분 해주시면 관리가 되거든요. 붓기가 싹 빠지기도 하고 20, 30분 있어주면은 내 턱라인이 싹 당겨진 게 보입니다, 육안으로. 저는 딱 이렇게 두 개 조합 추천해요. 잠깐 해줬는데도 뭔가 싹 올라간 것 같잖아요? 기분 탓인가? 그리고 디바이스들 이제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메디큐브의 부스터 프로. 광채 부스터 모드가 있고 미세 전류, 마이크로 모드가 있어요. 더마샷 모드가 있고 에어샷 모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좋은 선물 세트야. 이 부스터 모드는 기초 제품의 유효 성분이 피부 속까지 잘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용해줄 때는 보통 그 콜라겐 앰플이라든지 이것도 요즘 같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주미소 안티옥시던트 글로우 페이셜 에센스. 이게 피부 윤기 개선이랑 주름 개선, 피부 항산화에 도움되는 앰플이라서 이건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발라주고 부스터 모드로 막 흡수시켜주는 거예요. 손으로 발랐을 때보다 그 육안으로 확인되는 그 피부의 광채가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탄력에 좋은 모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MC 모드는 라인 볼륨, 미세전류 모드로 눈가, 팔자주름, 입가에 볼륨을 채워주는 모드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드라 그래야 되나? 피부 겉탄력에 효과적 보기 너무 좋은 모드죠. 이렇게 딱 끌어올리면서 사용하기 좋아요. 5분, 10분 정도 사용해주면은 그 육안으로 확인이 되더라고. 팔자주름이 펴진 게. 그리고 더마샵 모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그 메디큐브에서는 AGR 라인에 있는 더마샵 기계 효과를 똑같이 넣은 거거든요. EMS 전류로 피부 속 근육을 좀 자극해서 피부 부종 개선이랑 그리고 피부 속 탄력을 개선해주는 모드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AGR 라인에 있는 더마샵 본품이 조금 더 효과가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도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에어샵 모드는 모공 관리 모드라 그냥 스킨케어 사용하기 전에 건조한 얼굴에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아무튼 요 기계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비싼 아이템들도 있는데요. 얘네 두 개도 추천합니다. 얘는 LG 프라엘 인텐시브 케어인데 대개 눈깔 마냥 이렇게 달려있는 요 두 개. 요거로는 그 섬세하게 아이 케어, 요 눈 주름을 관리할 수 있고요. 여기 면으로는 인텐시브 케어라고 해서 피부 속부터 겉까지 탄력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또 쿨링 케어라고 해서 되게 시원해져요. 얼굴 되게 부었을 때 여기 모드를 선택을 하면은 붓기가 금방 빠집니다. 라인 정리보다는 피부가 그냥 탄탄하게 계속 차올라지는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런 기계예요. 그리고 이거는 홈세라라는 기계인데요. 우리 그 피부과 시술 중에 울세라라고 아시죠, 여러분? 집에서 할 수 있게 나온 홈 디바이스예요. 주의사항도 되게 꼼꼼하고요. 피부에 자극도도 약간 있는 편인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미우들은 살펴보시라고 제가 더보기란에 공홈 페이지를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얘는 좀 가격대도 LG 프라일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가고요. 자극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심해요. 실제로 사용했을 때 얼굴이 조금 더 부을 수도 있습니다. 울세라라고 하면 말 다 했죠.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울세라 기기만큼의 출력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한 효과를 자랑하는 그런 기계라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막 메디큐브 부스터 프로만큼 막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거 지금 제가 폰으로 보여드릴게요, 미우들. 보템 고주파 기기. 저번에 올라왔던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기기인데 피부 관리, 탄력 관리, 붓기 케어에 정말 나는 너무 찐이다. 경락 피부 관리를 진짜 다니고 있고 그만하고 싶다. 집에서 나는 진짜 제대로 뭔가를 하고 싶다. 관리를 셀프로 하시는 분들에게 저 기계는 진짜 추천합니다. 렌탈로 이용 중이고 월에 7만 원 정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피부 관리샵에서 이용하고 있는 관리 기계예요. 약간 림프 관리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계. 붓기나 피부 탄력, 피부 콜라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계고 피부 뭉친데 이렇게 뜨끈하게 해주시기도 너무 좋아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은 부모님 핑계 대시면서 한번 렌탈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허리 아프다며 그래서 내가 대여한 거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번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요 정도로 좀 솔직하게 노광고로 다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화장한 제이미 나와주세요.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써왔던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제품들 다 말아왔는데 오늘 미우들이 하나라도 영업당하셨다면 저는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말 많은 제이미포요 감당하시느라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제발 안녕.